예, 어떤 내용이세요? 아, 네. 예. 저희는 지금 예. 용인 쪽에 살고 있고요. 용인. 예. 네. 용인에 살고 계시고. 네. 그 질문은 두 예. 가지인데, 예. 지금 저희가 신혼 6년 차에 아이 한명 있어요. 신혼 6년 차. 네. 예. 용인 어느 쪽에 살고 계세요? 수지 쪽이요. 용인 수지. 아, 좋은 데 살고 계시네요. 예. 네네. 네네. 예, 수지도 많이 그래서 올랐는데, 예. 거기 그러면은 뭐 자기 집인가요? 아니요, 어, 전세예요. 전세 살고 계세요? 예. 그러면은 전세 그래서 살고 계시고. 6년 차에 아이 한 명이고 부양 가족은 없고 저희 부부랑 아이 한 명이랑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 지금 3기 신도시를 기다려야 될지 청약을 예. 네. 아니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서 그걸 좀 상담을 좀 하고 싶어서요. 네. 네, 그래서 하남시천역에 낡은 아파트 그 덕풍동 진모로 현대아파트라고 예. 네, 그거 33평 9억에 매매할지 아니면 23평 8억에 매매할지 그리고 그거 아니면 남일에의 그 한라비발디라고 22평이 11억에 전세 끼고 매매를 해야 하는지 남유래는 몇 평이에요? 22평이요. 22평. 예. 네, 전체 시세는 6억이래요. 5억 6천 6억. 아, 그러면은 이제 용인, 여기 지도가 용인이 아니고, 예, 서울 쪽으로 올라가야 되겠네. 네, 이야, 서울 쪽이고. 그래서 지금 예. 저희가 6년 차, 신혼 6년 차에 아이 한명 있고, 예. 그다음에 생애 최초 특공이나 신혼 희망 타운을 좀 노려봐도 될지 아니면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저희는 하남 교산을 좀 희망을 갖고 있는데 청약이 여태까지는 계속 떨어졌거든요. 하남 교산에 들어가는데 청약이 떨어졌다. 아,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지금 교산을 떨어졌다기보다는 계속 다른 청약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혹시 가점 계산이라든가 이 청약 신청할 때 정보를 잘못 입력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예. 아무튼 계속 저희가 제가 예. 지금 궁금한 건 네. 일단은 저희가 이거를 청약을 계속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지금 하남시청역에 낡은 아파트 이거 23평, 33평? 이거를 해야 될지 아니면 남일의 한라비발지 22평을 해야 될지 예. 어떤 게더 뭐야 합리적일지 네. 그거 그동안 그러면 청약 넣은 데가 어느 지역이에요? 교산도 했었고 동탄도 했었고요.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용인이잖아요. 주소지가.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교산을 교산 지역에 넣었다. 여기 하남시잖아요. 네, 교산을 보고 교산을 하려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안이 있는데 예. 그 북일의 힐스테이트 전세를 들어갔다가 네. 거기가 하남 주소잖아요. 그죠? 그 그래서 호수공원 그때 옆에 있는 거, 교산을 그거 받은 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면 호수공원 옆에 지금 있는 거. 신덕에 네. 냄새를 매매를 해야 되나 네. 그거를 지금 궁금해서 전화 연결했어요. 에이, 일단은 저기 하남 쪽에 넣어갖고 청약이 떨어진 거는 일단은 이쪽 거주지 우선에 관한 내용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아마 순위가 밀려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주소지가 지금 용인 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하남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은 주소지가 그쪽으로 돼 있으면 승산이 있나요? 예, 승산은 있는데, 예, 통상적으로 보면은, 예, 특공 같은 경우에는 1년 내지는 2년 거주자 우선 공급을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들은 지금, 예, 하남시를 생각을 해서 벌써 1년 전부터 와 있는데, 네. 그 전에 또 하남시에서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나는 지금 하남시에 거주도 안 하면서 용인에 거주하면서 하남시에 1순위를, 1순위가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래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 살고 있으니까 그게 예. 가능할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특공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 거주자, 광명시 거주자, 뭐, 과천 1년 이상 거주자, 이렇게 우선 공급이 막 들어가니까, 생애 최초는요? 생애 최초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에 먼저 거주하고 계시는 분한테 우선적으로 공급이 들어가고. 또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동안 주택을 갖고 있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아니요, 계속 전세요. 이제 평생 지금까지 주택을 갖고 있는 적이 없었다 이거잖아요. 없어요.
그래도 마찬가지 생애 최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또이 신혼부부도 마찬가지지만 이또 소득과도 또 관련이 있는 거고 그죠? 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번 왜 떨어졌는지는 청약 조건을 놓고 한번 계산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아까 하남시 진모로 예, 그죠? 네, 진모로 현대아파트 33평 9억 일지 아니면 진모로 23평 마을, 야, 9억이었나요? 이거 하남시청 바로 앞에 있는 거네요. 네. 여기 33평. 예, 네, 얼마예요? 23평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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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아니면 남일의 한라비발디요. 남위례의 한라비발디. 아따, 남위례. 22평. 언제 찾아가냐? 22평이 지금 11억인데. 예. 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이거 아니면 만약에 네. 교산 지역을 본다면은 저희는 북일의 힐스테이트를 전세를 살다가 좀 노려봐야 되는지. 아무튼 제가 궁금한 건 전세를 살면서 하남시에다가 계속 청약을 넣었을 때와 예. 지금 그냥 금매 나왔을 때 11억이랑 금매는 아니지만 이제 6월 1일 전에 11억에 22평을 사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어떤 게 저희한테는 더 합리적일지. 자, 그러면 신혼특공 남아있는 기간이 한 1년 남았죠? 1년이요, 네. 그죠? 그런데 신혼특공 그 우선공급 들어가려고 그럴 때 하남시 거주자 1년 이상 거주자한테 우선공급 한다 그러면은 과연 그 1년 이상 그 특별 혜택을 주는 그 1순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걸 지금, 몰라서요. 왜? 그걸 모르겠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이사를 해서 하남시에 주소를 둔다고 치면 네. 하남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한테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우선권을 준다고 하면 지금 신혼특공이 7년까지잖아요. 그 나머지 7년을 다 채울 때 네. 내가 과연 하남시에 1년 이상 거주가 되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 네.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신혼특공이 7년까지인데 지금 신혼 6년 차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가 1년이 넘냐 이 얘기예요. 왜냐면 그렇지. 1년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하남시에 이사를 해서 주소 옮겨놓는다 한들 예, 1순위 대상이 딱 되려고 할 때는 이미 나는 그럼 신혼특공 대상자가 아니니까 기간 지나서.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럼 그건 배제하고 매매로 할 경우에 예. 한남청 역세권에다가 낡은 아파트 덕풍동 진모로 현대아파트를 매매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남일의 한라 비발디를 22평 11억에 전세 끼고 매매하는 게 나을까요? 자, 그러면 32평에 살고 싶으세요? 22평에 살고 싶으세요? 아, 그럼 평수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는 예. 이제 집의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한 가격이 오를 거를 생각한다? 네네. 예. 오케이. 그러면 위례로 가야죠. 아, 그럼 위례가 훨씬 낫나요? 낫죠. 그 평수가 좀 하남시청역도 작더라도, 교산 근처라서 여기는 예.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물론 오르죠. 네. 오르는데, 예. 교산도 이제 뭐 그쪽에 개발하면은 하남시청 쪽에도 많이 오르겠죠. 그죠? 네. 많이 오를 텐데 여기는 구도심이에요. 네. 그리고 하남시에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또새 아파트가 들어가겠죠. 가격은 분명 오릅니다. 예. 하남 교산에 이제 앞으로 이 선분양도 막 들어갈 텐데. 그죠? 예. 네. 그렇게 되면은 또 하남시에 이제 광풍이 불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전입신고도 할 거고, 그러면은 전세나 월세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하남시 교산이라든가, 또 5호선이 또 개통이 완전히 돼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하남시청 주변으로 이 지역이 또 하남시의 도심이에요. 그죠? 구도심. 네, 네. 가격은 분명 오릅니다. 오르는데, 예,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네. 그리고 단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여기 좀 보니까. 아, 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 하남시의 구 아파트들도 네. 단지 규모가 큰 것도 많아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규모가 한 중급 정도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오르는 데는 그러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례로 가게 되면 위례도 앞으로 이 거여마천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죠. 예, 뉴타운도 이루어지고 또이 하남 가밀지구 예, 예전부터 공사해서 입주해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또 분양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거여마천이든 하남 가밀이든 어쨌든 송파구하고 인접해 있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송파의 생활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 그러면은 하남 시청에 있는 쪽보다는 위례 신도시가 좀더 낫다는 거죠. 입지적으로. 편의시설도 그리고 여기 낫고. 지금 서울 송파구로 주소가 돼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딱 보니까 생애 최초 이것도 우선 공급 대상이 되려고 그러면은 해당 지역에 또 어느 정도 거주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요건을 채우려면은 1년 이상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금 여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이제 22평을 사갖고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뭐 대출 조금 받고 하는 것도 그게 다 능력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예, 위례 쪽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 위례 신도시 앞으로 계속해서 더 오릅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오를 거예요. 예, 앞으로 알겠습니다. 이쪽에 그또 트램도 위례 들어오게 되고. 중앙역 그쪽으로 많이 오른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위례 신도시에서 이 중심은 위례 중앙역 쪽이잖아요. 그죠? 예, 지금 그쪽. 현재 지금 15억 5천에서 11억 사이 예. 좀싼 거는 그렇게 거래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예. 살 때는 빨리빨리 결정을 하시고, 예. 내가 알겠습니다. 빨리 결정을 감사합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서울에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예.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정부 정책 또 얘기도 들어보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월만 지나가고, 그죠? 그러다 보니 또 집값 오르고, 예, 속 터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다음번 한번 어떤 분인지 한번 또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예,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들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요, 023-444-5008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예, 이 오늘 끝번호 0번, 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번호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예, 통화 버튼 눌렀습니다. 예, 요즘 상당히 그 걱정들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부동산 때문에 정책이 하도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요. 그죠?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사연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다섯 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다주택자라서. 다섯 채? 예, 다섯 채를 갖고 계십니다, 지금. 예. 세금 때문에 투자 가격이 작은 것부터 뭐 정리를 할까 아니면은 예. 정권이 교체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양도세 중과 폐지될 것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세금이 궁금하게, 세금이 걱정인데, 그렇죠. 어떤 세금이 걱정이냐? 다섯 채 갖고 있으니까 보유세일 텐데. 보유세죠, 네네. 예. 보유세가 올해부터 뭐 종부세가 좀 부과되더라고요. 다주택자다 보니까. 아, 그럼 작년에 종부세 얼마 냈어요? 작년에는 안 냈어요. 왜냐면은 제가 다주택인데 예. 신규로 또 작년 말에 또 신규로 송도에 들어와서 살았거든요. 신규 분양 받아서. 예. 근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송도 SK뷰 센트럴이에요. 송도 SK뷰 센트럴. 거기는 지금 계속 살고 있고 이제 집사람이랑 공동 명의고요. 예. 거기는 투자 가치가 좀 있고 거주도 좋아서 살기도 좋아서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송도에 또 센시티를 최초에 분양 받아가지고 2년 정도 살다가 원래 지금 현재 SK뷰 센트럴 이사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송대 두개 있는 거예요? 송도에 두개 있는데 또 하나 더 있어요. 아트민 오피스텔이라고. 네. 이것도 한 3년 중반 정도 됐는데 보유 기간이요. 그다 올랐잖아요. 이것도 좀 올랐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저 임대사업자가 4년 만기로 해가지고 세금 혜택 받고 올해 10월에면 만기라서요. 오피스텔은 그래서 예. 근데 세입자가 2년 더 산다고 그래가지고 2년 뒤에 매도를 하려고 할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부천에 빌라도 하나 있는데 부천에 빌라는 이게 한 13년 정도 보유했는데
이게 거래가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월세는 잘 들어와서 이것도 계속 보유를 하고 싶긴 해요. 근데 지금 그래서 팔려고 하는 거는 나중에 오피스텔을 팔고, 그다음에 예. 아, 또한채더 있는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삼국역에 네? 어디, 어디? 부평의 삼국역인데요. 상공역. 네네, 하나에 2차라고 이게 2006년도에 구입을 저희 집사람 명의로 저희 아버님이 하셨더라고요. 상공역 지금 개통됐는데 역 네네, 아닌 맞아요. 거. 올해 5월달에 뭐 개통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7호선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 5월이면 지금 4월이니까 다음 달 개통 예정인데. 그래서 이것도 지금 팔려다가 예. 호재가 없다 보니까 또 인기가 계속 요즘에 계속 한달 사이로 뭐 천만 원씩 올라가더라고요. 아, 상공역이 그 무슨 아파트예요? 하나 2차 아파트입니다. 25평이요. 하나. 예, 그래서 요거를 먼저 팔고, 예. 오피스텔을 나중에 팔고, 그다음에 차차 정리를 해 나갈까를 고민 중에 있고요. 예. 뭘부터 먼저 팔아야 될지를 한번 고민입니다. 그래서 한번 전화드려봤어요. 예. 저 같으면은 작년에 종부세 안 나왔고 이제 올해부터는 나올 건데, 예. 종부세 문제인데, 올해 이제 지금 혹시 그이 공시지가 다 더하니까 얼마 나와요? 공시지가 다 정하니까 뭐 10억은 기본 넘긴 넘는데요. 예. 대략 송도가 되게 금액이 크니까 송도만 봤을 때한 10억 정도 나오는 것 얼마요? 같아요. 9억 중반에서 10억 정도 나오는 송도만요, 송도만. 송도만. 그러면 이것저것 다 합쳐버리면 합치면은 한 14억 나오지 않을까요? 14억에서 15억 정도. 예. 아유, 그냥 저 같으면요, 다 갖고 가요. 예. 왜냐면 또 이게 중간에 이 공동명의로 갖고 계신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14억, 15억 정도 이 공시지가에 종부세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종부세는 인별과세예요. 예, 그래서 인별. 요번에 좀 예. 다른 공동명의 해놔가지고 예. 500만 원은 절감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공동명의는 예. 이 절세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도 있어요. 예, 한 18억까지 이하에서는 공동명의가 또 괜찮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언제 팔아야 되고, 뭐부터 팔아야 되냐고 고민을 하시는데요. 다 오르는 지역이에요. 특히나 이 상공역, 이번에 그 7호선, 제가 알기로는 이 다른 분도 요 하나 아파트 상담하신 분 있으세요, 예전에. 예? 7호선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데 이참에 팔고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그냥 계속 갖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한 달에 얼마 오른다고요? 한 달에 얼마씩 더 오른다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지금 정부나 이 여당에서는 종부세가 많다 하니까 공시지가를 그 동결하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표를 위해서는 뭐를 못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은 모두가 힘들어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 정치란 국민이 편하게 살게 하는 건데 세금 때문에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 공시지가도 좀 어느 정도 동결이 되거나 조금 내려가는 지역도 있을 수도 있고 작년에 종부세 안 내봤잖아요, 그죠? 올해 한번 12월 달에 얼마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고,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고, 종부세 예. 올해 의견조회 하면서 공개했잖아요. 그 예.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다 합쳐서 500, 그러니까 종부세는 90만 원좀 넘게 나오고요. 보유세가 한500 정도 나오더라고요, 1년에. 그러니까 재산세 얼마? 재산세는, 그러니까 종부세 90만 원 빼고 나머지는 뭐 재산세랑 뭐 등등이죠. 그러면 합이 600. 한 500 정도 500, 되는 600. 거예요. 전체 다 해서. 예. 아, 그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가능은 한데요. 그러니까, 자,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고, 예.
아직 종부세 안 맞아봤고, 그죠? 예, 내년 12월 한번 맞아보고, 그쯤에 가서 아파트 가격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따져보고, 팔 건가 말 건가 그때 가서 결정할 건데, 그때 가서 뭐부터 팔아야 되냐고 물으시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다섯 채 중에 지금 먼저 팔아야 되는 것 중에 기준이 뭘까요? 저는 투자 가치가 작은 것부터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작은 것부터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이 양도세가 적게 나오는 거, 네? 적게 나오는 것부터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제가 또 저도 알아보니까 임대사업자 4년 만기가 돼가지고 예. 일반 과세를 가지고 되기 때문에 예. 내가 볼 때는 요거를 2년 뒤, 세입자 2년 뒤에 전세 만기 끝나면 그때 제각받고 일반 과세로 팔까 먼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일반 과세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해주죠. 아, 네. 예, 해줍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적게 나오는 거. 일단은 주임사 만기 되네. 그 다음에가 제가 볼 때는 이 하나 아파트가 될지 부천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 될지 그거는 뭐 취득 가격하고 그때의 시세도 계산해 봐야 되고. 부천 빌라는 뭐 월세 주고 있어요? 아니면은 전세예요? 부천이요? 예, 부천 빌라. 월세요. 거래는 잘안 된다고 보시는 거. 거래가 안 되더라고요. 얘는 그러면은 월세 한 달에 얼마 몇년 받아요? 전에 산 건데 예? 다 취소돼가지고 일단은 월세를 주고 있거든요. 예. 예, 월세 얼마 받아요? 천에 75요. 75. 그러면은 두 달치 빼고 750. 월세 받아서 종부세, 재산세 내면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아파트들이 가격이 올라주면은 좋은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어느 정도 답이 나오네요. 그죠? 예, 저 같으면 다 같이 다 갖고 간다. 예, 빌라인데 월세가 75만 원 나오고 있고, 예, 소소하게 또 재산세 낼 수도 있는, 예, 백그라운드가 되기도 하고, 그죠? 예, 나머지 아파트, 송도, 여기 있는 거, 예, 다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 상공역, 이번에 7호선 개통되고 그러면은 또 출렁거리겠죠? 예, 집 앞에서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아마 많이 오를 것 같아요. 7분 거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7분 정도 걸린대요, 아, 7분. 상공역이랑요. 예, 운동 삼아서까지 걸어가면 되죠. 예, 좋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다 가져가고요. 예, 올해 연말 한번 보고, 예, 내년 봄에 다시 한번 고민하시는 게, 예, 제가 볼 때는 정답이고요. 예, 그때 가서 만약에 팔게 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가장 적게 내는, 예, 물건부터 처분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내년 봄에 다시 한번 또 전화 주세요, 그러면.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예, 전국에 뭐 부동산이 다 오르는 건 아니지만 수도권, 뭐 부산, 어디고요, 지금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는데 지금 집이 다섯 채라서 고민 많이 하고 계신다 그러네요. 예, 다른 분또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023444-5008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예, 또 한번 다른 분, 연결을 해볼 텐데요. 끝번호, 예, 6번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네, 어떤 또 상담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예. 아니, 우리가 은평구 역촌동에 역촌동에 이제 5층짜리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5층짜리 건물을 갖고 계세요. 근데 예. 이걸 어떻게 매도를 그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네.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걷어들였는데 예. 이걸 어떻게 매도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지금 궁금해가지고. 아, 그러면 건물을 갖고 계시는데요. 팔으려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동네가 싫어서요. 싫기도 하고 이제 또 우리 집 양반 나이도 있고 해서 그전에 이제 정리 좀 예. 하려고 했었거든요. 아, 근데 건물, 요거 뭐 혹시 뭐 대로변이에요? 아니면 이면에 있는 거예요? 네, 저 대로변했어요.
대로변에 있으면은 역촌동 요즘 개발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요. 땅값도 많이 오를 텐데요. 그런 말들은 많이 있는데. 예. 그럼 어떻게 저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서울에서는 팔면은 또 양도소득세 내실 거 아니에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양도세 다 팔려고 양도소득세까지 다 세무서에서 해보고 했는데. 예. 근데 이쪽으로 좀 전망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매도를 해버려야 되나 어떻게 되나 해서 지금. 그러면 이 건물에 살고 계세요? 예, 살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팔면. 팔면 또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그 주택을 또 구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오를 때 다 올라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건물 가격 오를 때는 좋았잖아요. 예? 건물 예. 매매가가 오를 때 좋았잖아요. 오를 때는 이제 좋았겠지만 예. 제가 이제 건물 여기 와서 또 많이 까먹고 해가지고 예. 나하고 토도 안 맞는 것 같고 해가지고 네. 그냥 나가고 싶은 마음뿐인데 예. 있는 김에 더 참아야 할 건지 예. 팔아야 할 건지 그걸 몰라가지고 그러면은 건물에서 월세 나올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다 전세를 돌려가지고 예. 뭐 나오는 건데 상가 이제 한 군데뿐이 없죠. 아 상가만 상가 네. 한 개 네. 여기에서만 월세 나온다. 네. 그러면 전세는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고야. 그러면 팔고 양도소득세 내고 이사 가서 내가 거주할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파트로 간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냥 밥도 벌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동네가. 예. 재개발 정도 전망이 있는 건지. 예. 근데 대료변은 웬만해서는 재개발에 잘 안 껴줘요, 그죠? 재개발이 잘 안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로변에 있는 건물들은 그 지역이 네. 재개발 하더라도 네. 일단 건물 주인들이 반대를 많이 해요. 월세 나오고 그러는데 네. 내가 이거 네. 땅하고 건물 통째로 날리고 어? 네, 아파트 하나 받고 나머지 현금 받아봐야 갈 데 없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게 대부분이 반대를 하세요. 어머님도 여기 혹시 여기 역천동이면은 최근에 그 뭐냐 공공 재개발 뭐 이런 얘기 나오는 동네 아닌가 싶은데. 응암역 근방으로는 뭐 이사 대책으로 다 묶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이후로 산 사람들이 공공 재개발 예. 해가지고 예. 우선 공급권을 받아야 뭐가 재미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잘 안 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안 사요,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하는데. 예. 이제 우리는 통으로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도 내는다 하면 폭등을 하더라고, 부동산에서. 아니, 누군가는 오죠. 예. 뭐. 그런데 이제 예. 우리는 팔고 나서도 뭐 어디 간다는 것도 지금 너무 다들 올라있는 상태고. 예. 그래서 이제 재개발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그거는 내용을 살펴봐야 알아요. 아. 예.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담을 하시면은 좋은데요. 네. 우선은 네. 건물 팔고 내가 가서 살아야 될 집이 있는 정확하게 어디에 살고 싶은데 거기에 금액은 얼만큼 되는지 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내고 얼만가 현금을 들고 있을 텐데 네. 그죠? 그 현금을 은행에 넣거나 다른 데 투자를 했을 때 네. 지금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이상이 나올 건지,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있는 게 낫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서울에 아무리 역촌동이라 해도 지금 네. 대로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토지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요. 네. 그리고 거기 살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죠? 예. 네. 제가 볼 때는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예. 안 팔아도 될 것 같아요. 굳이 팔아도 될 것 같다고요? 아니, 안 팔아. 팔지 말라고. 팔지 말라고? 예. 일단 알았으면 이렇게 하고요. 제가 예. 언제 좀 마음이 변화가 있을 때 다시 상담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예, 예.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예, 네. 한번 이것저것 따져보고 더하기 빼기 네, 한번 네. 그러면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예, 많은 사람들이 예, 어디든 꼬마 빌딩 하나 갖고 싶어 하는 게 꿈인데요. 그죠? 예, 이분은 또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아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부동산 관련해 갖고 고민 있으신 분들 예, 023444-5008 여기로 주시고요. 내용이 복잡하고 부동산이 여러 개인 사람들은 예, 이메일로 미주알고주알 써서 보내 주시고요. 보내실 때는 꼭 예, 연락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예, 끝자리 5번으로 한번 갈 건데요. 예.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후 1시가 넘었네요. 예, 중간에 예, 음향이 조금 매끄럽지가 않아서 한번 섰다가 들어왔습니다. 예, 전화 지금 연결을 들어갈 건데요. 예. 아이고야.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예. 어떤 내용으로 또 이렇게 궁금하신가요? 아, 예. 제가 3주택자입니다. 아, 목소리 좀 조금만 높여 주실래요? 아, 잠시만요. 예. 예. 어떤 내용일까요? 예. 잘 들립니다. 아, 예, 예. 예. 제가 그 3주택자입니다. 그런데 예. 많이 오르지 않은 네. 두 채는 처분을 하고 예. 한 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지 예. 알아드리기 위해서 예.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아, 나머지 한 채는 비과세를 받는다. 지금 그 보유 중인 주택은 예. 김포 장기동에 예. 이번 GTSD 그 시끄러운 예. 그 부분을 한 채 보유 중이고요. 그리고 17년 그 2월에 예. 이제 매입을 하게 되었고 김포 장기동 거 김포 말입니다. 예예. 예, 그러면 예. 이제 5년 2년 임대를 하다가 분양을 전환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 받은 날은 17년 2월이고요. 예. 두 번째 주택은 20년 12월 작년 12월에 대구에 예. 월대축에 있는 이제 아파트가 되었고요. 예. 마지막은 최근에 올 3월 달에 예. 농가 주택을 저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달 이제 승인이 됐고요. 농가 주택 예. 네. 그 중에서 농가 주택은 예. 아주 이제 활용해서 예. 뭐 증여라든가 예. 뭐 그런 방법으로 처분을 할 예정이고요. 예. 대구에 있는 주택은 차량기지, 지하철 차량기지 예. 이전 호재가 있었는데 네. 예, 이제 대구시에서 이제 답구가 되면서 네. 가격이 지금 빠지는 상황인지라 네. 뭐 그걸 좀 처분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 남은 예. 기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비과세를 받을지 아 예,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농가주택이 네. 이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애예요? 안 빠지는 애예요? 그거는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로서 예. 그거는 주택수에 빠지지 않을까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요거는 이제 뭐 증여로 진행을 할 거예요. 증여로. 증여로 따뜻함한테 줄 거예요? 예. 그래서 전부 다 증여를 하게 되면은 예. 뭐 증여세도 많이 나오니까 네. 올해는 이제 건물만 증여를 하게 되면은 예. 증여세가 좀 세이브를 하지 않을까 생각 중이고요. 예.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집이 총 세 채. 네. 근데 결국은 농가주택은 증여로 해서 처분할 거고. 네. 대구 거는 늦게 샀는데 또 처분할 거고. 네. 그 다음에 김포 거 하나 땅 남았을 때 비과세를 받고 싶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구 거는 취득 가격하고 지금 팔면은 예, 파는 가격이 많아서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아니요, 저 오히려 금액이 실가 기준으로 한 3천만 원 지금 빠져서 예,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면 손해났네요.
그래서 매도 타이밍은 예. 전세를 낀 게임으로 진행 중인데요. 예. 그 전세 만기인 시점에 어차피 지금 뭐 전세 낀 거는 매도가 안 되니까 예. 전세 만기인 타이밍 때 예. 할 계획입니다. 그게 내년 4월입니다. 내년 4월? 네네네. 21년 4월? 22년 4월. 내후년? 네, 내년에. 올해 21년이니까 내년에 22년 4월에 예. 만기가 되면은 대부분은 처리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그때 가서 처분한다. 예예. 자, 그러면은 농가주택을 증여해서 처분했다고 계산하고요. 네. 얘가 또 이제 그 뭐냐 그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안 들어온 애라고 가정을 하고. 네. 대구 거하고 김포 장기동 거 두 개만 남았다고 얘기를 합시다. 네. 그러면은 작년 12월에 샀죠. 대구권을 샀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이 대여한대요. 됩니다. 되죠? 네. 농가주택 처분하니까요. 네. 그러면 김포 거는 대구 거 아파트, 대구 이거 아파트라 그랬죠? 네. 예, 대구 거 취득하고 몇 년 이내에 팔면 김포 거가 비과세예요? 대구가 조정 대상 전에 예.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3년 아닌가요? 그죠. 네. 그러니까 3년 안에 김포거 팔면 지금 상태로도 비과세예요. 네네네. 그 다음에 김포 장기동권은 2017년도 2월 달에 샀으니까. 네. 거주 의무가 없죠. 일시적 일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 의무가 없는 애예요. 네. 그 전에 그 김포권을 매입하기 전에. 예. 배우자가 그, 다가구. 예. 그 원룸 그 뭡니까? 저 건물에 지분을 20%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 20%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 김포를 이제 매입을 하게 됐고. 예. 그리고 작년 12월에 그 지분 20%를 그 증여를 통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도 실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채우면 되는 건지요? 어차피 양도소득세 계산하고 그럴 때는 저기 뭐야 지분이 많은 원래는 저기 지분을 갖고 있어도 조금만 갖고 있어도 주택수에 따라오죠? 네. 예. 그러나 처분했잖아요. 네, 했습니다. 예. 어쨌든 나머지 갖고 계산하는 거니까 3년 네. 안에 김포구 팔면 비과세죠? 보유만 이제 2년만 이상 됐으니까. 예. 네, 예. 예. 그런데 내년 4월에 대구 거를 팔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 김포 하나만 남았어요. 네. 그러면 이게 달라집니다, 또. 지금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시점이에요. 그죠? 네. 네네네. 근데 대구 거를 팔아버리면은 나는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됩니다. 맞습니다. 2021년 1월 1일 날 이후로 이 주택 이상을 갖고 있던 사람이 나머지 주택을 처분해서 최종적으로 1주택만 남아있을 경우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뭐예요? 2년 지나야 되죠?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라. 네. 맞습니다. 그죠? 네네. 그러니까 2022년 4월 달에 대구 거 팔았어. 그 다음에 김포 거 비과세 받으려면 2년을 네. 보유해라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때부터. 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포 장기동에 있는 아파트가 고가 네. 주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실거래 가격이 9억이 넘어요. 넘지 않습니다. 예. 넘어요? 안 넘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만약에 넘으면 네. 넘으면 1세대 1주택 고가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2년을 가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9억 이하로 팔면은 거주는 안 해도 되고 2년은 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앞으로 3년은 기다려야 된다 이 얘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잘 아시면서 왜 전화하셨어요? GTSD가 또 이번에 예. 그 김포에서 포천까지만 간다고 매스컴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매스컴에 나오는 거는 믿지 마세요. 아, 예, 예, 예. 확정이 되걸랑 그때 얘기하는 거고. 예, 예. 예. 어느 정도 답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된것 같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 예. 궤도 타이밍을 마지막 남은 긴 포크를 예.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백우크를 먼저 팔지 말고 일시적 이주택으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지금 GT에서 호재가 있으니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추가 백우크를 이제 처리하고 예. 2년 추가 보유를 하고 할지가 마지막으로 좀 궁금합니다. 그쵸. 네. 장단점은 있어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받아서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죠. 네. 근데 그거 갖고 또 뭔가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또 대구 거는 또 팔 생각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구 거 취득, 그러니까 대구 거 하나만 남았으니까 네. 대구 거 하나만 남은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네. 새로운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야 또 일시적 일가구 2주택에 대해서 대구가가 비과세 받을 수는 있죠. 네. 근데 대구가가 안 올랐죠. 네, 안 올랐습니다. 어차피 이래저래 비과세 받을 의미는 없죠. 네. 그러니까 장기동 거를 비과세 받아가지고 세금 세이브하고 네. 다른 데 괜찮은 데 또 사놓고 네. 대구 거는 아무 때나 팔아도 되죠. 어차피 양도소득세 네.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목매달을 일은 아니다. 그죠? 네. 만약에 대구가가 많이 올라서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그러면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네네. 예. 그렇게 풀리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아, 참. 예, 지역이 어떠냐, 아, 가격이 올랐냐, 안 올랐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부동산 언제 팔아야 되는지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많이 바뀌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죠? 예, 부동산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02-3444-5008, 02-3444-5008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끝번호 한번 9번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분 또 어디에 어떤 사연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 때는요, 02-3444-5008 여기로 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신호가 가고 있네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전화 통화되네요. 많이 기다리셨나요? 네, 좀 기다렸어요. 아이고, 예. 예, 연결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신갈. 2018년, 네. 예, 신갈. 현대홈타운을 예. 2018년도 11월 달에 샀어요. 근데 이걸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냐? 네, 매도를 하고 딴 거로 가야 되는지. 제가 현재는 예. 전세를 거주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에 전세를 거주하고 있는데 예. 현대 홈타운을 매도를 해야 될지 안 될지 좀 고민스럽고 예. 매도하고서 그게 그다음 이 뭔가 구서 월등으로 가야 되는지 예 걱정도 되고 GTX가 A노선이 현대 홈타운에 들어온다 그래서 예 부동산에서는 그냥 갖고 있으라는 사람들이래요.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1년 만에 올랐거든요. 남들보다 오르고 되게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몇 평이에요? 24평이요. 24평.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팔아야 되나? 팔고 딴 데로 가야 되냐? 네. 보유를 해야 되냐? 네. 예. 팔고 재투자를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수원에 전세 거주하시고 현대 홈타운. 현대 홈타운 이거 언제 샀죠? 2000 18년 18년 네, 11월 15일이요. 11월 15일. 네. 그러면 이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나요? 네. 그죠? 네, 그럼 그러면 거주 요건은 필요 없죠? 네. 네. 예, 아무 예. 이것 예. 제가 됐어요. 근데 전세가 있어 살고 있거든요. 예, 예. 네. 이러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비과세가
대상이 됩니다. 그죠? 네. 예. 조금만 소리 좀 예, 키워주세요. 네. 예. 그렇다 그러면은 자, 팔고 어디로 뜰 수 있을든지 한번 볼게요. 그럼 팔고 전세금 빼주고 그러면 얼마 남아요? 전세 빼고 나면 3억 5천 남아요. 팔고 3억 5천. 제가 형차를 갖고 있는 게 한 2억이 됩니다. 현금이 2억. 그리고 만약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1억 3천 정도는 지금 받을 수가 있고요. 예. 네. 전세 거주하신다면 전세금 얼마예요? 전세를 살고 있는 거는 3억에 살고 있어요. 그거 다 내 돈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합치면 9억이네요.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9억을 가지고 가서 똘똘한 한 채로 내가 거주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수원에서 예. 아, 중3짜리 아기가 있어서 예. 뭐 2년을 전세를 올해 그 갱신을 했어요. 예. 그래서 2년을 거주를 하면서 얘를 졸업을 시키고 예. 나머지 돈 갖고서 쪽에 전세를 끼고서 하나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어느 지역에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인터넷으로 봤어요. 예예예. 예, 예. 제가 보라고 보니까 뭐 후일동 인덕원 산모 아파트가 30년이 됐는데 예. 재건축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알아봤는데 9억 정도 하더라고요. 인덕원. 네네. 예. 후일동. 예예예. 예. 전세가 4억 정도 되고 9억 정도 돼서 이것 좀 알아보고 예. 그 정도이거든요. 예. 그리고 서울에 있는 예. 그 은평구 불광역에 있는 예. 구청 아파트를 좀 봤어요. 예. 그리고 도남동 한신 아파트도 좀 보고 제 돈에 맞는 것만 몇 개 봤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근데 그렇게 되고 보니까 전세 끼고서 그냥 9억 정도 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예예. 예, 예. 자, 네. 그러면 나중에 이, 지금 현금이 지금 9억 정도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대출 좀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입주할 때. 현금이 제가 지금 마이너스 신용대출까지 해서 한 6억 8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보통 갖고서 지금 6억 8천 정도 되죠. 예. 전세값은 나머지가. 그러니까 한 6억 8천 정도. 예, 그러면 또 취득세도 생각도 해봐야 되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용인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을 하면 무주택자가 되니까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일반 세율로 취득세 내면 되죠? 네. 그쵸? 네. 근데 용인 거를 안 팔면 이제 8%대로 올라가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처분을 하고 이제 돈을 받아서 정리해가지고 가는데, 예, 나중에 만약에 입주할 때 대출을 한 2억 내지 3억 정도를 추가로 받는다고 치면, 네네. 예. 그러니까 매매가 기준으로 한 12억 플러스 마이너스 선에서 아파트를 매수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죠? 네네. 예. 새 아파트로. 네네. 그리고 거주하면서 많이 오를 만한데. 아, 그러면 좋죠. 그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인덕원도 괜찮고, 그죠? 네. 예. 과천에는 20평대만 있을 것 같고, 예. 서울에. 네, 수원이요. 예? 네. 예, 송파구도 가능할 것 같고요. 송파요, 선생님? 예, 송파구. 저도 안 나요. 예, 그 다음에 강동구도 괜찮고, 예. 강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강동구, 강일동 같은 경우에는 34평 기준으로 한 11억에서 12억 중반? 이 정도면은 34평 살 수 있어요. 전세가가 한 7억에서 8억 정도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은 한 5, 6억 정도예요.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네. 내가 들어갈 때 네. 모자라는 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죠. 아. 그렇게 해서 서울로 입장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낫죠. 왜냐면 그 옆에 있는 고덕 아파트 재건축 들어가고 있죠? 네. 그 옆에 있는 아파트들, 한 10년 정도 된 것들. 네. 지금 비싼 것들은 34평 기준으로 20억이 넘어가요, 호가가.
그런데 요거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12억 초반이에요. 금방 따라가죠. 예? 한 11억, 12억짜리가 무슨 아파트예요, 이름이요? 아, 그 아파트요? 강동구 강일동 쪽에 있어요. 그 알아봐야겠네요. 예. 저는 궁금하시면 저한테 그냥, 예, 가장 좋은 걸로 하나 이렇게 해서 뭐 서너 개 중에 추천해가지고 하나 찍어주세요. 예, 해도 네. 돼요. 저희 회사가 부동산 중개도 같이 합니다. 아,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바로 이렇게 물개를 찍어달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그쵸. 제가 아무리 바빠도 모든 건 다 해드려요. 잠을 들자는 한이 있더라도. 예, 우리 그 고객분들이 돈 많이 벌면은 저는 최고예요. 예. 예. 네, 이게 지금 11억, 12억이면은 7억에서 8억 정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내가 투자해서 살 수 있는 예,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좋은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요, 저희는 주말에도 일해요. 네. 예, 그러니까 시간 내셔가지고요. 네네. 한번 오세요.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더 많아요. 아... 예, 그리고 자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셔야 돼요. 저는 자금이 좀 비슷한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냐면 원하시는 분들 보면 막 세 채 막 이렇게 너무 아무것도 안 했나 싶어서. 세 채, 네 채, 다섯 채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도 막 고민하잖아요. 예, 건물 갖고 계신 분도 고민하고. 네. 예, 많이 갖고 있으면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이고, 예, 한 채 갖고 있으면 덜 올랐다고 고민이고, 무주택자들은 어떻게든지 샀으면 좋겠고, 그죠? 네네. 예,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요. 그죠? 예. 한번 시간 내가지고요,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건지, 네. 예, 뭐, 한 시간 동안 한번 머리 싸매고 한번 예, 찾아야 돼요. 예, 이거 지금 예, 움직여야 되는 분들은, 예, 이렇게 방송에서 뭐 5분, 7분 해가지고 간단하게 상담을 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예, 한번 투자하면 기본적으로 3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예, 한번 움직일 때 잘해야 돼요. 강동구나 강일동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얼마 정도가 오른 상태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분양가 7억짜리가 12억이 됐고, 또 분양가 7억짜리가 많게는 18억, 19억도 된 것도 있고, 예. 고덕동에 가면은 34평 기준으로 뭐 18억, 20억, 21억 달라고 그래요. 34평이. 걔네들 분양가 6억 후반에서 7억 중반이었어요. 어떤 아파트 단지는 미분양 났는데 세뱃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읽을 줄 알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 정도 된 아파트예요? 예? 이게 아파트 대부분이 강동구, 강일동 같은 경우에는 11억에서 12억이면은 몇 년도 된 거예요? 예, 지은 지 한 8년에서 10년 된 애들도 있고, 아, 예, 6년 된 애들도 있고, 예, 18억, 20억 되는 거는 뭐 한 5, 6년 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예, 입지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예. 일단 현재 홈타운을 매도를 하고, 예. 돈을 갖고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 사항이 되네요. 예, 예. 대신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자금 조달, 예? 예, 조달 계획을 어떻게 잘 수립을 할 것이냐. 이 자금 조달 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시간 되시면 한번 예, 찾아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인도권 쪽 이런 데보다 여기 강동구, 강일동이 낫다는 거죠? 훨씬 낫죠. 예, 훨씬 낫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사장님, 혹시? 예. 제가 인동원에서 동탄로까지 내려오는 그 선으로다가 제가 그 아파트를 몇 군데 봤는데. 예, 인동선. 네, 인동선이요. 예. 그건 호재가 있나요? 인동선 호재가 있다 보니까. 네. 수원시 장안구청 아시죠? 네, 네. 장안구청 바로 옆에 보면은 뭐 홈플러스도 있고. 네, 저기 그 한일타운 아파트. 그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송죽동. 네. 다 많이 올랐잖아요, 금사에. 네, 많이 올랐어요. 예. 네. 한일타운 같은 경우는 거기 지은 지 20년 넘었잖아요. 네.
분양가에서 뭐 옛날에 뭐 분양가 2억이 안 됐었는데 한 3억 중반 뭐 후반 이러다가 한 1년 사이에 많이 올랐잖아요. 2억은 어떻게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교통의 호재고 개발의 영향이에요. 그래도 서울에서 아직까지는 우리 고객님이 갖고 있는 자금 여력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아직도 많아요. 예. 시세 차익 목적 또 실거주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많으니까 한번 예, 시간 날 때 연락하셔가지고 한번 오세요. 그러면 자세하게 그냥 브리핑도 쫙 해드릴 거예요. 예. 수원보다 낫다는 얘기는 서로 네. 어디든 다 좋은데 어디든 다 좋은데 시세 차익을 많이 내려고 하고 새 아파트에서 좀 살고 싶다 하시는 것 때문에 예,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네. 예, 오늘 예, 많은 분들 예, 했는데요. 부동산 관련해 갖고 고민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매번 해드리고 그러지만 또 방송 끝나고 나면은 전화도 많이 와 있고 또 그것을 일일이 또 전화로 다 이렇게 못 해드리고 그래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다 연락 드릴 거고요. 예, 또 부동산에 관련해서 고민사항 있으신 분들은 023444-5008 전화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용이 복잡하다. 부동산 갖고 있는 게 많다. 예, 그래서 나는 예, 이메일로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메일로 적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예,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해도 됩니다. 예, 언제든지 방송 끝나도 됩니다. 그리고 1대1 상담도 요청하셔도 되고요. 또 팔아야 될 거 예, 팔아주세요. 또 사고 싶은 거 사주세요. 예, 다 요청하셔도 됩니다. 저희 회사가 중개 업무까지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대부분 다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 4월 22일 오늘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무료 상담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들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대장 부동산 그룹의 장한식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